네, 경기가 나쁘니까 지금 나가질 않는 제품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네. 예, 저 지금 무지박스 전부 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와, 예. 그래도 못해도 한 7, 8천 원 정도씩은 줘야지 되는 제품들인데 어느 정도 선에 판매를 하시면? 3천 원 정도? 3천 원 정도 반 가격에. 예, 예. 이거 하나에 천 원씩 어떻게 했습니까? 천 원요? 하나에 천 원씩. 그렇게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궁금브라더스입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공구해요입니다. 제가 작년 동안 전국 공구상을 돌면서 니마 그 공구상을 가오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요. 모든 공구상을 돌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잠자고 있는 흔히 말한 악성 재고가 모든 공구상에 어느 정도씩은 다 있었거든요. 이게 돈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한 1조 정도는 우리나라 공구상에 악성 재고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니마 그 공구상을 가오 마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다시 이 공구상을 돌 면서 이 악성 재고 돈이 묶여 있는 거죠. 업체들은 그래서 그 재고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을 해드릴 수 있다라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더해지는 경기 불황 속에 전부 다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공구상을 운영하신 업체와 공구를 사용하시는 이 소비자분들께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공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니까요. 이번 프로젝트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업체에도 이렇게 지금 잠자고 있는 악성 재고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좀 빼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려서 한번 조율을 한 다음에 찾아뵙고 악성 재고들을 빼낼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그 첫 편 시간으로 대구에서 정말 도매도 크게 하시고 소매도 크게 하시는 곳인데 요즘 정말 많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가 돼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제품을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이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싶은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부하드스님이 웬일로 오셨어요, 오늘? 네, 도움을 또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아, 예. 아니, 안 그래도 제일 먼저 이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던데,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매를 하는 업체인데, 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물건을 주문하거나 수입을 하면 500개, 1000개 단위로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경기가 나쁘니까 지금 나가질 않는 제품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네. 공브라더스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해 주신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지금 저희 지하창고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예.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이야, 물건 진짜 많다. 예, 많은데 이제 네. 여기서 지금 팔리는 제품들도 있고 또 안 팔리는 그렇죠,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일단 일부 제품이고요, 후레쉬가. 아, 후레쉬입니까? 예, 예. 네. 안 그래도 이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제품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와, 저희도 이거 진짜 많이 팔았던 제품인데, 와, 추억 돋는다. 면발광 LED 라이트 처음 나왔을 때 예, 모델이네요. 예. 예. 이 매입가가 한 7천 원 정도 했고, 네. 그 판매가가 한 7, 8천 원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게 단가요? 아니, 여기보단 여기 박스 보시면 저기에 저 지금 무지 박스 전부 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와. 예. 종류가 지금 보니까 또 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하고 와, 이거 줌 라이트다. 예, 줌 라이트도 제일 많이 나갔던 제품이고. 네. 야. 펜 라이트도 조금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키고리 라이트. 요런 거는 이제 카라비나가 달려 있는 예. 키고리 라이트. 네. 예. 키 라이트라고 요런 네. 네 가지 제품이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어떻게 좀 판매를 좀 해 가지고 그렇죠. 뭐. 이게 아무래도 예. 이제 유행이 바뀌고 요즘 다 충전식을 또 선호하시다 보니까 예. 저희도 뭐 이게 뭐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최대한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공브라더스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소비자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보통 지금 한 7, 8천 원 정도는 소비자들이 사러 가시면 공구상에서 사시죠. 그렇죠. 이 지금 LED 면발광이나 지금 요 줌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못해도 한 7, 8천 원 정도씩은 줘야지 되는 제품들인데 어느 정도 선에 판매를 하시면 한 3천 원 정도 3천 원 정도 반 가격에 예, 예.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지금 3,000원이면 공구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 정말 저렴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이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싼 거 같은데 체감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예. 지금 이게 또 계속 어찌 보면 몇 년째 계속 지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하나에 1,000원씩 어떻게 쓴 거예요? 1,000원요? 하나에 1,000원씩. 그렇게 가시죠. 네. 와, 일단 1,000원이면 제가 다 가져가고 싶거든요, 마음은. 근데 이제 이 영상의 취지가 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말도 안 될 만큼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 지금 줌 라이트가 1,000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이렇게 재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비를 시킴으로써 또 자금을 회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가는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재고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저 박스면은 못해도 개당 한 2-3천 개씩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요 제품을 직접 작동을 한번 시켜보고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요거를 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올라가 보실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모든 공구상에서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을 법한 제품들이라서. 자, 첫 번째 제품은 요렇게 뒤에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켓에 끼울 수도 있고, 반대쪽에 불을 켜면 후레쉬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보단 이게 밝거든요. 뭐 물론 요즘은 충전식으로 사용하시지만 근데 그런 제품도 그만큼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1,000원에 아, 제가 다 사가고 싶다. 네, 1,000원에 살 수가 있다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지가 조금 묻은 거는 이해를 해주시죠. 예,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에 예. 있다 보니까. 근데 작동은 최대한... 전부 다 되는지 확인하고 보내주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 제가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게 첫 번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도 비슷하게 요게 지금 뒤쪽에 자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누르면 요렇게 무드등으로 쓸 수도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아래쪽에 후레쉬로도 예.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야, 1,000원이면 네, 일단 요게 두 번째 모델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펜타입 LED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마그네틱 클립이라고 여기 지금 자석이 되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호주머니나 이런 데 끼워두고 끼워놓고 다니실 수가 있고, 위에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근데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은 전부 다 충전식이 아니라 AAA 건전지 혹은 AA 건전지를 넣으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 모델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이 카라비너가 달려있는 미니 랜턴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이렇게 자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고, 요건 딱 그냥 단순합니다. 요것도 또 자석이 달려있습니다. 자석이. 네. 그런데 자, 색상은 랜덤으로. 아, 요 색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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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지금 요렇게 사용 가능한 모델인데,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예, 요거는 배터리가 2032가 네. 들어가요. 2032. 아, 수은 건전지네요. 네. 요 제품만 지금 뒤쪽에 보시면. 수은 건전지. 수은 건전지가. 2032가 두 개 들어가는 방식. 예. 네. 자, 마지막은 줌 랜턴입니다. 요렇게 네. 뒤에 손잡이가 있고요. 요렇게 줌. 예, 줌으로 당깁니다. 네. 키면 위쪽을 보시면 살짝만 터치돼도 예. 모드가 바뀌는 방식이네요. 예. 넓게 퍼줄 수도 있고 좁게 모을 수도 있는 줌 랜턴입니다. 야, 이것도 정말 우리 많이 팔았던 제품인데.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LED입니다. LED. 자, 근데 지금 요 제품들이 전부 다 건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아, 예, 예. 건전지는 넣어주실 수가. 아, 이거는 진짜 좀 안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근데 이거 건전지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 같아서는 건전지도 넣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예. 그렇게 되면은 건전지 지금 AA 3개를 사면은 거의 그게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정도. 네. 하죠. 예. 그러면 진짜 그냥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건전지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밑에 재고가 예. 몇천 개가 있었는데요. 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최대 몇 개까지 택배를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100개에서 150개 사이 정도는 택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막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나요? 네. 일주일 안에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하루에 사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문이 막 폭주가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업체 소개도 온 김에 한번 알려서 또 대구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공구가 필요하실 때 오시면 좋으니까. 여기 저는 중구 태평로에서 그 공구를 판매하고 있는 3일 툴마트고요. 뭐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제가 성심성의껏 얘기 드리고 없는 제품이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구해서 적절한 가격에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게 소매의 또 묘미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궁구해요 첫 편으로 이 3일 툴마트 대표님께서 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정말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2,0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대파리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그건 안 되니까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는 건 괜찮지만 이걸 다시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취지와 달라지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문제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저하고 똑같이 제품들이 제어해서 못 파는 제품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전국 공구상을 돌면서 느꼈는 부분이 이 공구라는 게 객단가도 높고 네. 그리고 재고도 많이 갖추고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악성 재고를 가진 곳들이 거의 한 80-90%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유행이 지나서 혹은 네. 납품이 취소가 돼서 계속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과장님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다니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업체들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 좀 홍보하셔서 네. 좀 팔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력이 되는 한은 또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 다음 편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전국의 모든 공구상을 돌면서 이렇게 악성 재고 혹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제품들을 좀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또 자금도 좀 회전이 되고 예 맞습니다. 저 공간도 또 확보가 또 되고 네. 홍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거니까요. 하여튼 첫 편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공구해요 첫 편을 제가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매장에도 이렇게 악성 재고가 많다 혹은 계속해서 납품이 취소되거나 이러한 이유들로 못 나가고 있는 제품들이 쌓여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컨텐츠가 앞으로 얼마만큼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전국 공구상들의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공구상에 계신 분, 공구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까지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말 올해도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2편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가서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